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함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교점을 구할 때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다음으로 대입법을 사용합니다. 대입법을 사용하면 식은 EX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음으로 X에 대해 풀겠습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인수분해를 하고 x의 값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x의 값을 대입하고 y에 대해서 풉니다. 이때 x를 대입합니다. 식은 어디의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점을 구합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는 2분의 1, x는 1일 때 y는 2. 따라서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그 다음 1과 2가 구해집니다. 이것으로 교점에 구하는 방법은 끝납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다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 1번, 정답은 마이너스 1. 과 1, 그 다음 3과 9.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과 9, 그 다음 2와 4가 됩니다. 모두 잘 풀었나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문제를 읽습니다. 대입법을 사용합니다. X에 대해서 풉니다. x의 값을 대입하여 y에 대해서 풉니다. 교점이 구해집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